자, 세력전이론의 개요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오르겐스키의 월드 팔리틱스에서 제시된 것으로서 세력균형론에 대한 비판으로서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예비순환이 진행되게 되면 바로 이전에 세력균형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웁니다. 일단 배우고 넘어왔다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의 핵심은 국제질서라는 것이 이 평등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약간 피라미드형 위계질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최상위에는 유일초강대국으로서의 지배국이 있고 그 밑에는 여럿의 강대국이 있고 그 밑에는 중간국이 있고 등등등 이렇게 위계적으로 국제질서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력균형론은 힘이 비등비등해질 때 전쟁의 승패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서로 전쟁을 쉽게 일으키지 어렵다. 그래서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면 전쟁을 피하고 평화와 안정을 이룩할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세력 전이론은 오히려 힘이 비등비등해지는 순간에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했다는 점에서 세력 균형론하고는 상당히 보는 시각이 다른 이론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최상위층에 있는 지배국, 어떤 의미에서는 유일한 지배국이 있는데 거기에 새롭게 도전하는 그러한 도전국가가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 바로 세력 전열을 시도하는 하나의 도전전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력 전이론에서도 세계 전쟁이 불가피한 점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전쟁을 피할 길이 있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그런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길로서의 평화의 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평화의 조건이 잘 발견돼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전쟁을 피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런 측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강대국이 계속 힘의 격차를 벌려서 이 도전을 못하도록 하든지 아니면은 그 도전하고 있는 도전국의 국력이 커지게 되면 강대국이 적절히 세계 질서에 대한 지배권을 평화적으로 도전국에게 넘겨주든지 그러면은 전쟁을 치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력전이론은 1871년에 보벌 전쟁, 프러시아와 프랑스의 전쟁이죠. 이때 이제 그 독일을 통일하는 그런 과정에서 힘이 강해진 프러시아가 프랑스에게 도전한 것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은 역시 통일된 독일이 기존의 유럽 질서에 도전하는 그런 전쟁으로 이렇게 보면서 세력전이론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전쟁들이 바로 힘이 비슷해지는 세력 균형화 단계에서 일어난 큰 세계 전쟁, 큰 전쟁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이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미국의 어떤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서의 어떤 패권적 지위가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의해서 도전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세력 전 이론이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이론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중에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기 괄호가 이렇게 뚫려져 있습니다. 뚫려 있는데 앞에 내용과 똑같습니다만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듣든지 그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든지 간에 이와 같이 중요한 사항, 핵심적인 것은 필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자료를 여러분에게 제공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비록 제가 파워포인트 가지고 강의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중요한 내용을 이와 같이 필기를 해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앞서 여기 보면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은 건데 중요한 개념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것을 같이 채워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더 숙지가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자료는 강의 때 다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 수원 포커스는요, 이 세력전이론의 핵심으로서의 도전전쟁을 높이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상황 속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이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걸 잘 알아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세력 전위를 위한 어떤 도전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있다고. 그거는 세계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숙지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력전위론을 약간 변형한 이론이 뭐가 있는가, 그 다음에 세력균형론에 대한 세력전위론의 어떤 그 비판, 그 차이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중 간에 오늘날 지배권 경쟁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 세력전위론과 이것을 어떻게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잘 살피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세력균형론과 세력전위론의 큰 차이는 뭐냐라고 했을 때 앞에 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꼭 알아둘 게, 현실주의자들이긴 합니다. 세력균형론자든 세력전위론자든. 그러나 세력균형론에서는 국제체제가 중앙권위체가 없는, 전혀 질서가 없는 그러한 순수한 무정부 상태다 이렇게 봤는데, 세력전위론자들은 어느 정도 질서가 있는 무정부 상태이며 그 질서는 위계적인 질서이다, 어느 정도 질서가 있다라고 봤다는데 출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가 간의 어떤 상대적 국력의 어떤 그 우위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는 세력균형론자들은 동맹을 어떻게 맺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봤는데, 세력전위론에서는 내적 성장, 안에서 산업화를 얼마나 빨리 성공시키느냐의 여부가 그 국가 간의 위상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세력균형론자들은 동맹을 토대로 한 외적 성장, 세력전위론자들은 산업화, 국내적 산업화를 토대로 한 내적 성장이 국력 성장의 중요한 요소이며 그거에 따라서 국가의 순위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봤다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 발발 원인과 관련해서도 세력균형론자들은 세력균형이 있는 게 아주 평화롭고 안정된데 이것이 깨질 때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나 세력전위론자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국력의 차이가 이렇게 있을 때는 전쟁이 없는데 비슷해지는 세력균형화 과정에서 그 마지막 그 세력균형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그러니까 세력균형이 되면 전쟁의 위험 가능성이 높다 말이죠. 이렇게 봤다는데 상당히 그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세력균형론자들은 말 그대로 세력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반면에 세력전위론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위계질서가 형성돼가지고 지배국이 강력한 힘의 우위를 갖고 감히 도전국이 도전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힘의 우위체제를 유지할 때 바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본다는 점에서 굉장히 시각 차이가 많은 그런 겁니다. 같은 현실주의자들끼리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공유한 점이 있지만 보는 시각이 아주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파트의 기출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순으로 하지는 않고요, 그 연관성이 높은 것 수준으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예, 2012년이네요 세력전위론의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양국 간 평화적 세력전위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여 보시오. 강의에 다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력전위론한테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요 문제가 다시 다른 방식으로 변형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에 보면은 냉전기 양극체제와 비교해 탈냉전기 단극체제의 구조 특징을 설명하고 그 냉전체제 탈냉전체제 비교해봤죠. 탈냉전기 국제정치체계를 안정적으로 평가하는지 또는 불안정적이라고 평가하는지 국제정치이론적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 근데 여기는 여러가지 이론들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세력전위론이 그 중에 하나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론을 배우게 되면 그걸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해 갈 수 있는데, 결국은 탈냉전 시대는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다, 패권적 질서체제다. 그렇게 보면은 세력전위론 입장에서 보면은 힘의 격차이기 때문에 도전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주장을 펼 수가 있겠죠. 다른 이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에 보면은 외교관 후보자 과정시험에 보면은 일극체제, 양극체제, 다극체제 안정성에 대해서 논하시오 했을 때 바로 일극체제의 안전성을 얘기를 할 때 세력전위론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일극체제 안정성 관련해서는 패권 안정론 이런 것도 활용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극체제, 다극체제 안정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조적 신현실주의에 가서 자세히 배웁니다. 극성 논쟁이라고 해서 양극체제가 안정적이냐 다극체제 안정이냐 이런 자세히 여러분이 배우게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이게 답변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극체제가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면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세력전이론의 입장에서 보면 패권적 질서라는 것은 상당히 오래가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패권국에 대해서 또 급속한 그 경제성장하는 불만국이 있으면 그것도 이제 흔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패권전쟁론, 패권국가의 패권은 언젠가는 쇠퇴하게 되시며 역사적으로 순환하게 되며 그에 따라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것들은 일극체제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무너진다,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배우는 이론들을 활용하면서 그 안정적이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력균형론자들의 입장에 보면은 어떤 큰 국가가 있으면 반드시 다른 국가가 대항해서 동맹을 맺는다지 해서 세력균형으로 나가기 때문에 일극체제, 패권적 질서체제가 반드시 세력균형체제로 변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세력균형론자 입장에서 보면은 일극체제라는 게 어느 시점에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또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대항 세력이 등장하고 등등등하게 되면서 일극체제는 사라지게 되고 변화된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른 이론을 다 같이 배워서 우리가 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한 이론만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배워서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력전이론을 배우고 나서 생각해보는 예상 문제입니다. 결국은 미중 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냐 안 일어날 것이냐 관련해서 세력전이론의 핵심 내용을 제시하면서, 그죠, 위계질서, 지배국, 도전국, 지배권, 도전전쟁, 그 다음에 전쟁 위험성을 높이는 세 가지 요소, 그 다음에 전쟁을 피하게 하는 평화조건, 이런 것 등등이 있는데, 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판단해 본다는 것은 뭐냐면은 전쟁의 위험성을 높이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살펴보면 되죠. 강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세력 전이론에 따른 지배권 도전 전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역사적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사례들과 오늘날 미중 관계를 비교하여 중국에 의한 지배권 도전 전쟁 가능성을 판단하여 보시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과 현재 미중 간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 국제 질서의 구조라든지 군사적 상황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1, 2차 세계대전 때 그런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미중 간에도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제시해 볼 수 있겠죠. 쉽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중 양국 각각의 군사동맹 능력을 고려할 때 중국에 의한 대미 지배권 도전 전쟁이 가능할지 관련 국제정치 이론을 토대로 설명해 보시오. 이건 뭐냐면은 세력 전이론의 토대를 둔 동맹 전이론을 활용해서 한번 설명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다 동맹 전이론을 기술로 하고요. 그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동맹 역량을 비교해 보면서 이것이 어떤 힘의 위계적인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나기 어렵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을 강의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미중 간의 동맹 문제나 동맹 세력 문제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국제 안보론에 가서 동맹 이론을 얘기할 때 거기서 각국의 동맹들, 주요 동맹들 사례 이런 걸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외교사 쪽에 가서 또 그 어떤 각국의 외교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탈냉전기, 그 다음에 혹은 냉전기, 그 당시 상황, 1차 세계대전 당시 상황 이러면서 그 당시 어떤 동맹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같이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서 답을 하면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1순환, 2순환, 3순환 거치면서 어떤 이론이 있으면은 예시적으로 와 같이 그 예상 문제를 출제를 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예상 문제를 다른 사례나 다른 이슈나 이런 것과 연관시켜서 충분히 그 다양하게 내면서 우리가 다양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